안녕하세요. 피부과학의 닥터 송입니다. 지난번에는 유분 분비가 늘어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아, 난 유분이 많이 늘어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피지가 알갱이야 될까? 그 알갱이가 쏙 빠지고 난 다음에 모공이 뻥 뚫리듯이 커지고 자꾸 악화만 되는데 유분은 많이 나와도 되는데 알갱이가 되는 거를 좀 막을 수는 없을까요? 피지 알갱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피지 알갱이를 막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집에서 피지 알갱이 좀 안 생기게 관리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많고 관련된 글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피지 알갱이가 생기는지 먼저 궁금하잖아요. 피지 알갱이가 생기는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피지 알갱이를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 방법을 조금 알게 되면 아 이러이러한 이유로 피지가 알갱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조금 바꾸면 피지 알갱이가 되는 걸 조금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사실 근본적으로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피지 연화제를 쓴다거나 이래갖고 알갱이가 끼이는 걸 즉시 녹이는 방법인데 이거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어떤 피부는 계속 손상되고 모공은 오히려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커져요. 단지 피지 알갱이가 오랫동안 끼어있다 빠지면 그 부분에 모공이 뻥 뚫려있듯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는 거지 천천히 그런 모공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 갑자기 없던 게 탁 생기는 것과 천천히 모공이 벌어지는 거는 보통 피부에 관심 있는 사람 눈에서 봤을 때는 잘 인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 결론적으로는 모공이 넓어지지만 이렇게 알갱이에 있다가 빠지는 거에 비해서 시각적 변화가 천천히 일어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근본적으로는 피지 알갱이가 덜 생기고 안 생겨야지만 모공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시청 이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유분 관련된 거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피지 관련된 거 어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부에서 나오는 유분들이 왜 피지 알갱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에요. 왜 저는 유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알갱이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인 정상 피부를 한번 봅시다. 피부의 상재균, 상재균이라는 건 뭐예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균을 상재균이라고 해요. 그죠?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덜미디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아크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세지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일정량이 늘 피부에 상재하고 있다가 피부의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특정한 어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증가하기 시작돼요. 피부에 이런 균들이 살고 피부 표면은 뭐예요? 약산성이에요, 약산성. 그리고 이런 약산성들이 뭔가에 의해서 손상이 돼서 피부 표면의 효소들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약산성 물질인 피지가 분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피부의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정말로 피지 알갱이가 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피지 표면이 알칼리화 되는 게 우선 제일 큰 문제라 그랬어요. 그죠? 피부 표면, 피부 장벽이 우선 손상이 일어나게 돼요. 피부에 알칼리화 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서 알칼리화 되는 건지, 알칼리화 되어서 손상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칼리화 되면 손상이 일어나요. 우선. 각질이 얇아져요. 그리고 각질층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호기성 세균은 증식이 쉬워지고, 현기성 세균은 사실은 증식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여드름균은 현기성 세균, 공기가 안 통할수록 잘 사는 균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현기성 세균들은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간단한 이론이에요. 공기가 밑으로 안 통해야지 여드름균은 잘 사니까 여기에다가 피지 알갱이를 빡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안 통하니까 자기네들이 살기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기성 세균은 효소, 리파제라고 하는 물질들을 분비를 해서 나오는 유분에 그 리파제가 묻어서 프리페트 엑시드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일어나고 그러면 걔는 코르크 마개처럼 해서 입구를 막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안 통하게 되니까 이 밑에 있는 공기가 안 통하면 잘 사는 현기성 세균인 피아크네, 여드름균은 더 잘 살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분비하는 물질 때문에 알갱이가 돼서 막히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식량이 많으면 얘네들이 효소를 뿜을 확률이 높아져요. 즉, 유분의 배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얘네들이 쉽게 알갱이가 시킬 수 있어요. 왜? 식량이 늘어나니까 아무렇게 그냥 갖다 막 총알을 드드득 갈겨도 따발총을 쏘면 걔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소에 의해서 이제 피지 알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갱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외부로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염증이 더 가속화돼요. 그럼 유트로피라든지 모노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 이 주변부에 걔네들이 분비하는 물질 때문에 가수분해 효소가 이 모낭 워를 이 모낭벽을 녹이게 돼요. 그럼 일로 터져갖고 이쪽으로 내용물들이 쏟아나와서 염증성 물질들이 확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 주변부로 혈관이 막 들어와요. 그럼 혈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피부 안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부의 정상적인 조건은 폐하 7.0 중성인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부 안이 산성화되고 피부 표면은 알칼리화되게 되면서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뭐냐? 뭔가에 의해서 유분이 늘어나서 이 형기성 세균의 활동성이 좋아지고 그 활동성이 좋아짐으로써 걔네들이 리파아제를 분비하게 되고 그 리파아제가 트리글리세라이드를 프리패트엑시드로 전하를 일으키게 되면 알갱이 시켜서 이 피지 알갱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지 알갱이가 많이 끼인 사람들은 항생제를 먹어도 이 알갱이가 유분화돼요. 왜 그럴까? 우선 항생제를 먹을 때 고용량으로 먹는 게 아니고 낮은 용량으로 낮은 농도로 약을 먹게 되면 혈관들이 항염작용 때문에 혈관들이 작게 돼요. 그러게 되면 피부 안에 아까 말했듯이 산성화되면서 손상되는 기전이 안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분 배출이 줄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균들이 일부가 죽게 돼요. 그러면 세균들이 일부 죽게 되니까 아까 전에 세균들이 분비하는 리파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데 가서 묻어야지 프리패트엑시드로 전환이 일어나는데 세균들이 죽으니까 그거를 묻힐 효소들을 분비할 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갱이가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그 알갱이가 되는 게 유분으로 녹기도 시작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처음에 근본적인 원인은 피부가 알칼리화되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항생제나 이런 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피부 표면이 약산성화돼서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안 되게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방송은 피지 알갱이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가도 또 설명을 해드렸어요. 피부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다 별개로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어떤 연관관계,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딱 좋게 해서 하나를 다른 걸딱 좋게 한다 이런 것 자체의 발상이 틀린 거예요. 하나를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좋게 해야지 동시에 발생이 안 함으로써 피부에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송은 피부 표면에 어떤 알카리아를 통해서 피지가 알갱이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번 방송도 뭐 재밌었는지 모르겠고 이해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피지의 분비를, 유분의 분비를 줄이는 방법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